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의 닮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때뭘 했었어? 도형의 합동을 했었지, 합동. 그쵸? 합동을 했었는데, 닮음은 그거보다 좀더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합동이 뭐였어? 정확히 포개어질 수 있는 두 도형. 그쵸? 그쵸? 그 닮음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다른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어떤 거? 다른 거. 삼각형만 따지지 않아요. 사각형도 닮음이 있을 수 있고, 원도 있을 수 있고, 원은 무조건 다 닮음이지. 크기만 다르지, 모양은 다 똑같잖아. 타원? 타원도 닮음이 있을 수 있지. 타원은 다 닮음은, 타원들끼리 다 닮음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뭐,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닮음이지. 이해돼? 정육면체, 입체도형도 닮음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양은 완전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걸 뭐라고 불러? 닮음이라고 불러요.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정확히 포개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닮음이라고 부릅니다. 합동은 닮음 중에서 뭐야? 1대1 관계가 있는 거야. 완전 똑같은 닮음. 그래서 닮음의 기호는요, 요걸 써요. 여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뭐래요, 이게? 옆에 있잖아. 닮음 영어로 뭐래요? 있잖아요. S로 시작하는 거. 얘는 S를 시작. 여기 있잖아, 여기 왜 여기 있잖아. 이거를 눕혀서 쓴 거야. 이 얘기 왜 하냐면, 야, 진짜 웃긴 게 S를 이렇게 쓰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눕힌 거란 말이지. 이렇게 눕힌 거야. 이해돼? 근데 희한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이렇게 닮은 기호를 쓰는 애들이 있어, 거꾸로. 아, 진짜 있다니까.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이렇게 써. 정말 근데 신기해. 반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썼다고. 이렇게 반대로 쓰는 애가 있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애들이 있어. S를 눕힌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얘는 눕힌 다음에 뒤집어 엎은 거지, 그치? 그래서 닮은 기호는 이렇게 쓰고, 참고로 합동 기호는 뭐였어? 합동 기호. 세 둘. 그거 숫자에서는 뭐라고 불러? 이건 상식. 이거는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삼각형 ABC 합동 삼각형 DEF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A하고 D를 대응점, 대응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AB, DE를 대응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도형에서는 합동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렇게 숫자에서도 쓸수 있거든. 근데 니들이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막 경시 같은 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동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 합동식. 얘는 합동, 도형에서 쓰면 합동, 얘는 숫자에서 쓰면 합동식. 합동식은 나머지가 똑같다. 얘는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 5로 나눈 나머지 3, 5로 나눈 나머지 3. 8도 5로 나누면 나머지 3이잖아. 근데 나머지가 같은 두 수를 우리는 합동식이라고 이렇게 써요. 등호를 쓸순 없잖아. 3하고 8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 나머지가 똑같다. 이런 의미로 쓴다고. 근데 이제 도형에서 닮음을 이렇게 써요. 똑같이 합동이랑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존재하고요. 아시겠죠? 이 기호를 쓸때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A에 대응하는 점이 누구였다라는 거야? D.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AB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라는 거야? DE. 아시겠죠? 이때 닮은 B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닮은 B라는 게 존재하는데, 닮은 B는 대응변의 길이의 B예요. 뭐라고요? 닮은 B는 뭐라고? 대응변의 길이의 B, 대응각 아닙니다.
변의 길이에 비하. 자, 여기에서 항상 닮음인 평면 도형, 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표시하세요. 정사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그러고, 모든 원, 모든 직각삼각형, 임의의 삼각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그래요. 직각삼각형 안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항상 닮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그 다음에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야? 두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사이에 끼인 각이 꼭지각이죠. 요 크기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이다. 아시겠죠? 입체도형. 정다면체 모둠구. 정다면체 모둠구.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항상 닮음인 도형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중에 되면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오지선다로 잘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 주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좀 잘 나오는 틀린 예시로는 그냥 뭐 직각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갖고 좀 보세요 여러분.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직각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얘 봐봐. 얘 이렇게 기호를 썼어. 잘 들어. 닮음 어려워. 이제 닮은 도형을 꼭꼭 숨겨놓을 거야. 알겠지? 지금은 처음이니까 쉬운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닮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닮음을 찾을 때 반드시 대응각의 순서대로, 대응점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걸 완성해야지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알겠어요? 이것만 완성하면 문제 쉬워. 그러면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이걸 줬을 땐 어떻게 하느냐? 얘를 보고 그냥 하면 돼. 이걸 보고 C의 대응점, 아, 세 번째여서 점 F. 그림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약속이니까.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AB의 대응변, AB 첫 번째, 두 번째 대응점들을 연결한 변이구나. 그럼 여기도 DE 이렇게 되는 거야. DE 이렇게 대응변. B각의 대응각. 그러면 B는 가운데니까, 아하, 대응각은 각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B각 요 녀석에 대응하는 각이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나머지 각도 당연히 각은 똑같겠죠. 그래서 닮음은 각은 똑같아야 돼, 삼각형에선. 됐습니까? 그럼 대응변도 한번 색칠해보면 AB랑 대응하는 건 DE, BC랑 대응하는 건 EF, 그 다음에 AC랑 대응하는 건 DF. 얘 딱 보니까 각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90도? 파란색. 90도? 파란색 점. 아, 요걸 양끝각으로 갖는 변들끼리 대응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요런 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아시겠죠? 닮음 어렵습니다. 자, 다음. 닮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써라.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은 닮음 도형이 아닌 원은 항상 닮음.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그쵸?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닮은 도형이다. 예를 들면. 아니. 넓이가 같은 거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넓이가 16이야. 그러면 44, 16일 수도 있지만 28, 16일 수도 있겠지. 28과 82는 똑같은 거야. 닮음이야.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44, 넓이가 16, 근데 28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근데 28하고 다리랑 다르지. 그건 똑같은 거라고. 돌리면 똑같잖아. 그럼 얘 그건 똑같은 직사각형, 합동인 직사각형. 28, 82인 직사각형들은 합동인 직사각형이지.
알겠지? 그걸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건 똑같은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이제 넓이가 똑같다고 해서 가로 세로가 똑같을 이유는 없다 이거야. 넓이가 16이라면 44일 수도 있고 28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뭐 예를 들어서 1.6? 10 이럴 수도 있지. 그래도 16이잖아 넓이는. 아시겠죠? 다음. 자, 이거 사각형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림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기호가 주어졌다면, 문제에서 이 기호가 주어지면 이 기호로 생각하는 게 제일 나아. 알겠지? FG, FG를 찾아. 아, 두 번째, 세 번째 요걸 연결한 거구나.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BC. 그래서 얘에 대응하는 변은 BC구나. 자, A에 대응하는 각, A가 여기 있으면 대응각 뭐가 되겠어? 각 E, 각 E. E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대표 유형 2번. 다음 중 항상 닮음인 거. 구. 구 맞죠? 원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원뿔. 밑에 예시가 있죠? 두 직각삼각형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니을 정다각형. 되죠. 정육면체, 정다면체도 다 되죠. 두 이등변 삼각형? 안 되죠. 이등변 삼각형은 뭐가 같아야 된다? 꼭지각이 같아야지 닮음 도형이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다음. 자, 닮은 도형의 성질. 대응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대응하는 변들의 길이의 비가 어떤 건 2대1인데 어떤 건 3대2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 얘기야. 하나가 2대1이면 나머지도 다 2대1이 돼. 알겠어요? 이걸 닮은 비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닮은 비. 각의 크기는 모두 다 어떻다? 같다. 이건 평면 도형에서. 입체 도형에서도 당연히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는 다 일정하고요. 여기선 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대응하는 면이 닮음이에요. 알겠죠? 대응하는 면들이 닮음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1번. A, B, C, D, E, F 이렇게 줬어요. 땡큐야. 이거 주면 땡큐라고. 나중에 니들이 이걸 찾아야 돼. 자, A, B, C, D, E, F의 닮음비를 찾아라. 그럼 A, B, C 삼각형에서 어떤 변의 길이를 알아요, 우리가 지금? B, C를 알죠? 그럼 아, B, C랑 누가 닮음비가 되겠어? 대응하는 변? E, F가 되겠죠? 그래서 아는 것들을 써야 돼. 그러면 B, C가 9고요. E, F 길이가 얼마예요? 6. 그래서 닮음비는 3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모든 대응하는 변들이 다 3대 2야. 그럼 A, B의 길이를 찾아라. 그러면 A, B 대 대응하는 변이 D, E죠? 요거 보고 찾으라고, 요거. 그림 보고 하지 마. 알겠어? 그림은 나중에 보는 거야. 이걸 쓰고. 그래서 아, A, B 여기 있고 D, E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도 위에 구한 것처럼 3대 2가 돼야 되는데 얘를 X라고 하면 X 대 8이겠구나. 이해되십니까? A, B가 X, D가 8이니까.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EX는 38에 24, X 얼마? 12. 각 E는, 아, 가운데 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가운데 각 B를 찾으면 되겠구나. B가 50, 얘도 50도 3번이죠. 됐습니까? 닮은 B가 뭔지 아시겠어요? 닮은 B는 대응하는 변의 B. 아시겠죠? 그게 다를 순 없어. 모든 변이 다 똑같이 3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잘 봐야 돼. 얘하고 얘하고 닮은 비 물어봤지? 얘부터 써야 돼. 3대 2. 아시겠죠? 얘 변의 길이부터 써야 된다. 자, 2번. 자, 모서리 길이의 비. 여기에서 뭐 문제를 안 줬지만 딱 그림을 보고 파악하라는 것 같네. 대응하는, 아, 여기 줬구나. 대응하는 면이 ABC가 면 A-B-C래요. 이거 순서대로 대응하는 거니까 9하고 12. 닮은 비는 9대
12죠. 3으로 나누면 3대 4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에 대응하는 C-F에 대응하는 건 CF겠죠. 그쵸? CF 길이가 6이니까 6대 C-F 다시가 될 건데 여기에서 이것도 3대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2배 됐잖아. 그럼 얘도 2배 되면 되지. 8. 답은 8 되겠죠. 다음. 자, 이제 요렇게 기호를 닮은 기호를 주면 땡큐라고. 알겠어요? 수학적 약속이야. 대응하는 변을 다 찾아놓은 거야, 문제 출제자가. 그림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보시면 AC, AC, DF. 아, AC, DF, DF. 요게 대응변이구나.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둘 다 길이를 몰라. 그러면 둘 다 길이를 아는 거 하나 찾아야지. BC랑 EF를 알죠? BC랑 EF가 대응변이죠.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2. 그럼 나머지 변들도 1대 2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엔 AB 길이를 구하여라. AB 길이를 X라고 놓으면요. 1대 2가 돼야 되니까 4. 맞죠? 알겠죠? 색칠 아는 것끼리 대응변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각은 가운데 각이니까 B 각을 찾으면 되니까 70도 맞죠? 4번 C랑 F랑 똑같다 그랬으면 C랑 F랑 똑같네요. 대응 각이네요. 아시겠죠? 그럼 C하고 F 보면 빨간색, 파란색 변의 사이에 끼인 각이지? 이런 것도 잘 봐둬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A각과 D각은 대응각이니까 똑같지. 1대1이야. 옳지 않은 건 5번. 각은 대응, 닮은 B라는 게 없어요. 닮은 도형은 각은 똑같아야 돼. 됐죠? 다음. 자, 대표형 4번. 두 직류면체는 서로 닮음이다. AB에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A-B-1일 때. 이게 다 맞춰줬다는 거죠, 이제. 알파벳에 다시만 붙인 거네. 그냥 이거 보고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대응하는 변 알 수 있는 건 얘 FG하고 F-G-가 길이를 모두 다 알잖아. 그럼 닮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8대 12. 4로 나누면 2대 3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길이가 2대 3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4cm면 요거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가 2배 된 거니까 이거에 2배 돼야지. 6cm. 여기에 대응하는 변이 여기니까 이게 3배 됐으면 여기도 3배 돼야지. X도 6cm. 요렇게 푸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면 닮은 비 식을 쓰고 내왕의 곱은 외왕의 곱이랑 같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건 간단하니까. 다음. 자, 3번을 보시면 요거 땡큐라 그랬지? 요렇게 주면 그치? 다 맞춰놓은 거야.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D각, D각과 같은 건 H각. H가 70도니까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엔 E각, E각과 같은 건 A각. 각 A, 각 A 83도 맞죠? 그 다음엔 AB가 12cm냐 이걸 확인을 하려면 EF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EF 길이가 4cm야. 그러면 AB가 X라고 했을 때 X 대 4가 닮은 B인데 닮은 B를 하나 구하라는 거지. 그쵸? X 구하려면. 그러면 얘 닮은 B 모두 다 길이 아는 거 BC 알고요. FG 알죠? 몇 대 몇이야? 8대 4니까 2대 1. 그럼 X 얼마 되는 거예요? 8.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 3번 EH, EH 첫 번째, 네 번째 점을 연결한 거죠. 대응하는 변은 AD예요. AD. 그러니까 AD가 6이면 여기는 2대 1 반으로 줄었으니까 6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CD 대 GH, CD 대 GH 대응변이지만 확인해. 대응변 맞죠?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연결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반으로 준 거 2대1 맞아요. 닮은 비는 2대1이다. 맞죠? 다음. 5번. AB랑 대응하는 변이 EF다.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그대로 대응하는 녀석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대응하는 거죠. 3으로 나누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닮은 비가? 닮은 비가 4대 3이라고. 그러면 X부터 구해볼까? CD에 대응하는 게 X 대 6이죠. 그럼 이게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되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X는 8. 그 다음에 또 Y를 구하려면 요번에는 10 대 Y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Y는 4분의 30, 2분의 15가 되겠죠? 끝. 그래서 두 개를 곱하래요. 곱하면 60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두 원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일 때 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높이가 지금 몇 대 몇이니? 3으로 나누면 3대 5라는 거지. 그럼 얘가 닮은 도형이니까 반지름의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5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 5면 큰 원기둥의 부피는, 얘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 25파이, 얘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15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75파이. 다음. 자, 개념 3번. 드디어 이제 삼각형만 파고드는 거야. 이제까지 일반적인 도형에서의 닮음을 논했다면 이제는 뭐만 논하겠다라는 거예요? 삼각형만 논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뭐만 논하겠다? 삼각형. 자, 삼각형 중 다음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만족시키면 닮음이다. 얘 닮음 보면요, 세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닮음이야. 여기까지 닮은 비가 같고 여기까지 같은데 얘만 다르면 닮음이 아니죠.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2대 3, 2대 3 좋다가 여기서 갑자기 3대 4 이러면 닮음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닮은 비가 같을 때 우리는 SSS 닮음. 이거 합동에서 뭐 있었어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으면 SSS 합동 있었죠. 똑같죠. 그 다음에 두 쌍의 대응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고 A 대 A 다시 C 대 C 다시가 비가 똑같고 이 대응하는 변, 두 쌍의 변의 끼인 각이 같으면 얘는 SAS 닮음. 이 B가 아니라 길이가 똑같고 끼인 각이 같으면 SAS 합동. 이렇게 됐었죠. 1학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두 각이 같으면, 그럼 나머지 한 각도 같지 않겠지? 같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 각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 각만 같으면 된다. 각이 앵글이니까 AA 닮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합동에서는 얘 뭐 있었어요? ASA 합동이 있었죠. 각 양끝 각의 크기가 똑같고 그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가 어떨 때? 똑같을 때. 됐습니까? 이게 약간 달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1, 2, 3번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 닮음. 어떻게 닮음 찾는 게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몇 번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3번. 3번이겠죠, 3번. 왜 3번일까요? 각이 많이. 구하기 싫어서. 이거 각만 두 개 같으면 돼. 알겠어? 이거 공통인 각 하나 끼고요. 나머지 각 하나만 주면 이건 그냥 닮음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3번이. 이해되니? 그럼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2번. 가장 안 나오는 건 뭘까요? 1번. 합동에서도 1번은 잘 안 나와. 왜 그럴까? 이게 닮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의 변을 다 줘야 돼. 문제 출제자가. 그냥 미친 짓이지 뭐. 이걸 다 줘. 이거 그럼 문제 조건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각을 구해야 돼? 그럼 너무 쉽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3번이 제일 잘 나오고 어렵다라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건 얘예요. 이제 애들 돌아버려요, 이거. 이게 왜요? 이게 왜 닮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하나하나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삼각형만 파고드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합동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는 경우는요. 자, 이게 닮음인 걸 확인하여라. 또는 닮음인 도형을 막 삼각형 여러 개 주고 닮음인 서로 닮음인 걸 찾아라. 이런 문제에서밖에 안 나와. 알겠죠? 세 변의 길이 다 주는 거 너무 쉬우니까. AB랑 DF. AB랑 DF래요. AB랑 DF. 근데 잘 봐. 여기에 FF 똑같이 있는데 F에서 E로 갔죠? 아, DFE. 그러니까 얘는 B에서 C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BC. 됐니? 그 다음에 AC를 연결을 했으면 AC에 대응하는 건 누구겠어? DE. 얘네가 모두 다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게 보여? 1대 2, 1대 2, 1대 2가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요거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삼각형 A에 대응하는 거 누구야? D. B에 대응하는 거 누구야? F. C에 대응하는 거? E. 나중에는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잘 써야 되는데, 두 개만 쓰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채워지겠죠. 나머지 한 꼭지점.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무슨 닮음이라고 써야 돼? SSS 닮음. 됐죠? 나중에 이제 아니 선생님 자, 합동을 안 했는데 아니 그 1%에 합동이 안 없는데 자 볼까요? 없었어. 자 얘가 서로 닮음이래요. 근데 2번 보자. 요번에는 80도 80도야. 일단 얘 각을 중심으로 두 변이 있죠.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80도잖아. 이쪽에서 A에서 긴 변 가는 게 B, 짧은 변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두 변을 보라고. 두 변 중 AB가 길고 AC가 짧잖아. 그러니까 얘는 닮음 도형이라고 줬으니까. 이해돼? AB랑 대응되는 건 똑같은 80도에서 9, 6 있으면 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대응변이고 AC에 대응하는 건 이게 대응변이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AB에 대응하는 거 뭐라고 쓰면 돼? 선생님, 나중에 FD. 자, AC에 대응하는 건 F2래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4대3이요. 4대3. 그 다음 네모칸은 3이 되겠죠. 그럼 각 A랑 같은 각은 F죠. F요. F. 그럼 이건 대응하는 각의 순서대로 또는 대응점의 순서대로 쓰셔야 되는데 A에 대응하는 점이 누구야? F. F. 알파벳으로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ABC니까 DEF 써야지. 이런 바보 돼. 알겠어? A에 대응하는 건 F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지? 아, 긴 변으로 갔구나. 그러면 F에서도 긴 변 쪽으로 가야지. D. 남은 게 E니까 E를 자연스럽게 써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니까 SAS 닮음. 이해되십니까? 3번. 110도, 30도 더하면 140도, 여기 몇 도 남아요? 40도 남죠? 그러니까 30도, 40도, 30도, 40도 여기 있잖아. 끝. 무슨 닮음? AA 닮음. 그래서 B각과 같은 건 누구야? 각 F.
그 다음에 C각과 같은 거는 몇 도예요? 누구예요? 40도니까 각 D. 얘가 조금 이동을 하는 바람에 40도가 이상해졌네. 이렇게. 각 B랑 같은 거 누구였어? F. C랑 같은 건 D. D. 그래서 삼각형 얘는 이건 쉽지. 각 순서대로 써주면 돼. A가 110도니까 E. B에 해당하는 건 F. 그럼 남은 게 D. 이렇게 되겠죠? 무슨 닮음? AA 닮음. 자, 닮음인 삼각형 모두 찾고요. 그럼 세변의 길이 얘를 줬으니까 얘랑 닮음인 거는 세변의 길이를 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네가 B가 똑같냐? 3, 4, 5, 6, 8, 10, 2대 1, 2대 1, 2대 1, B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야. 그럼 이걸 기호를 잘 써야 돼. 삼각형 ABC를 먼저 고정을 해. 만약에 ABC라고 했어. 그럼 닮음 삼각형. 자, ABC는요 A가 어떻게 되는 녀석이냐면 이 변의 길이들 중에서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 사이에 끼인 각이 A야. 그래서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 사이에 끼인 각인 M이 먼저 와야 되는 거야. M.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거 찾을 때 AB거든. A에서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짧은 쪽으로 가고 있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M에서도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짧은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N을 써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남은 건 O니까 O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무슨 닮음? SSS 닮음 자, 그 다음에 얘랑 닮음인 거 있을까? 얘는 각인데 얘 각이면 AA를 찾아야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두 개 더하면 115도요. 105도. 그러면 남은 거 75도. 그러면 이 세 각 중에 두 각이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죠. 그래서 삼각형 DEF 이쪽은 그냥 아무렇게나 먼저 써야 돼. 일단은 삼각형 DEF 얘랑 얘랑 닮음이에요. 그러면 각의 순서대로 쓰면 돼. D각이 75니까 75 찾아. 그럼 삼각형 P 2각이 20도니까 20도 R 남은 거 Q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A 닮음. P. 그럼 남은 두 개도 닮음일까? 이걸 보는 거지. 일단 각은 115도 115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115 115 똑같죠? 근데 얘가 끼인 각인데 얘는 끼인 각이 아니죠. 이건 볼 것도 없이 닮음이라고 할 수 없다. 볼 것도 없이라니요. 됐습니까? 두 개. 다음. 자, 대표 유형 2번. 얘가 ABC와 FDE가 서로 닮은 도형이 되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에 대응하는 게 F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호를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라는 거야? 닮음이 되고 싶대. 이해되십니까? A각에 대응되는 게 F라는 뜻이 아니야. 이 문제는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요렇게 기본 베이스는 깔아놓고요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지 얘가 닮음이 될까?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봅시다. A각이 75. 여기가 75래요. 이걸 부여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엔 D각이 45. 얘가 45래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하면 몇 도? 120. 남은 각 몇 도? 60. 그럼 여기 몇 도? 105도, 75도. 아하, 각이 두 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60도, 45도. 또는 75도, 60도. 75도, 60도. 똑같지? 예. 뭐야? 닮음. 닮았다. 무슨 닮음? AA 닮음. 만약에 이 조건이 추가된다면 얘는 AA 닮음이다. 이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지울게요. 두 번째.
시각이 80도 이걸 베이스로 여기에다 80도를 부여해보자. F각이 55도 F각이 몇 도? 55도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몇 도? 125도 그럼 얘 몇 도야? 55도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115도 그러면 여긴 몇 도야? 65도 각이 두 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안쳐. 그러니까 얘는 닮음이야 아니야?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AB가 8 얘를 8을 추가해. DE를 10을 추가해. 두 변의 길이를 줬는데 사이의 끼인 각이 어때요?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닮음이 돼 안 돼? 안 돼. 자, 4번. AB 길이를 10 추가해. DF 길이를 12 추가해. 얘는 사이의 끼인 각도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닮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5번. AC 길이를 8 추가해. DF 길이를 12 추가해. 이건 뭐 그냥 뭐 그냥 넌 그래라. 전혀 이거는 상관이 없죠. 둘 다 끼인 각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럼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사실 1번에서 답 나와서 허무했지. 자, 삼각형 닮음 조건 SAS 닮음을 응용하는 그림들 예를 든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합쳐놔. 여기에 삼각형 쬐끄만 거 보입니까? 요거랑 큰 거랑 이렇게 합쳐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거 하나, 쬐끄만 거 하나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죠. 이거를 쬐끄만 거 일로 옮긴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기에 공통으로 이 각이 있었거든. 작은 삼각형이든 큰 삼각형이든 B각이 공통이야. 이해되지? 요런 그림들이 나오면 일단 아, 각이 공통이구나. SAS 합 닮음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이렇게 쪼개서 쓰고 보니까 6하고 10, 12하고 6, 10하고 5 사이의 끼인각 얘가 2대1, 2대1 같은데 사이의 끼인각이 똑같네? 그래서 SAS 닮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A 닮음도 마찬가지로 공통인각 하나 끼고요. 각이 똑같다라고 줘. 그러면 요 삼각형을 하나 따로 그리고 전체 삼각형을 따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요각 요각 똑같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쓴 거지. 그래서 AA 닮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매번 이렇게 그림을 두 개로 쪼개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 두 개로 쪼개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요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거야. 대응 각에 맞춰서 이걸 쓰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잘 봐봐. B가 공통이잖아. 그럼 B를 가운데 썼어. 그 다음에 A, B, C라고 썼으면 B 옆에 A가 왼쪽에 A가 있잖아. 그러면 큰 삼각형 입장에서 10, 12가 있는데 짧은 변 쪽으로 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쬐끄만 삼각형에서도 B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짧은 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6하고 5 있으면 짧은 거 5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BC 썼으면 여기 A가 공통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A를 먼저 쓰고요. B 각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각이 C가 되겠죠. 그래서 C를 쓰고 나머지 한 꼭지점을 쓰시면 돼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얘는 그림을 이렇게 다 쪼개준 거지, 친절하게.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쪼개, 안 쪼개? 안 쪼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삼각형, 쬐끄만 삼각형하고, 여기 색칠을 해볼까? 노란색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닮음인 걸 한번 찾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AB와 AD가 AB와 AD가 AB와 AD가 몇 대 몇? 2대 1. 그런데
AC와 AB도 몇 대 몇? AC와 AD도 2대 1. 그러니까 얘는 AC가 들어가고요. 2대 1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각 A는 공통.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C를 썼지. 이걸 보고 쓰면 너무 쉽지.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보고 써볼게요. 자, A각은 공통이니까 이 쬐끄만 삼각형 쓰는 거야, ABD를. 그럼 맞춰서 써야 돼. A에 해당하는 게 누구니까? A니까 A를 써. 그 다음에 요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AB, AC가 있는데 그 다음 녀석 오는 건 4하고 8 중에서 짧은 변 쪽으로 간 거야, 짧은 변. 이해돼? 그럼 요 삼각형 노란색에서도 4하고 2 중에서 짧은 것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누구야? D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머지 자연스럽게 B가 오고요. 얘는 무슨 닮음? SAS 닮음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하고 요 쬐끄만 삼각형하고 닮음인데 왜? B각이 뭐니까? 공통. B각이 뭐야? 공통. 자, 문제에서는 EDB, EDB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도 BCA가 똑같겠죠. 또는 ACB. 그 다음에 각 B는 공통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C를 써놓고 얘 공통인 이거를 순서를 맞춰서 써봐라. 요 BDE 삼각형을 대응 점에 맞춰서 쓰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다가 B를 써. B가 똑같으니까. B가 공통. 그 다음에 A는 점이 없는 거잖아. 여기 A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점이 없는 건 E죠, E. E를 써. 그럼 남은 게 당연히 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닮음? AA 닮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걸 찾았어. 요거 찾은 다음에 뭐 할까? 이제 뭐 닮은 B 조사하고 한 변의 길이 주고 막 다른 변 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겠죠. 다음. 대표유형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닮음인 삼각형 기호를 쓰고 그때 닮은 조건을 쓰시오.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닮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ADE와 ABC예요. 알겠습니까? 왜? A각이 뭐고 공통이고 얘를 끼인각으로 하는 ADAE 변이 있고 ABAC 변의 길이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AB 길이는 얼마니? AB 길이 12고 AC 길이 얼마야? 15. 그러면 전체 삼각형에서 이 끼인각 A를 중심으로 짧은 변, 긴 변인 거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는 A를 중심으로 짧은 변, 긴 변, 왼쪽, 오른쪽이 좌우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닮음이라면 짧은 변끼리의 B, 먼저 큰 삼각형 짧은 변 12죠. 작은 삼각형 짧은 변 4죠. 이해되십니까? 짧은 변, 짧은 변. 그 다음에 긴 변, 긴 변. 15, 5. 이렇게 됩니까? 이게 두 개가 똑같은지 확인해. 같아, 안 같아? 같죠? 몇 대 몇으로? 3 대 1. 그리고 각 A는 공통이지? 그러니까 얘는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야. 무슨 닮음? SAS 닮음.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삼각형 ABC를 먼저 써. 이렇게 큰 거를 먼저 썼어요. 닮음. 그리고 ADE 삼각형. 이제 여기 ADE가 와야 되는데 이걸 맞춰서 써야 된다고. A에 대응하는 게 누구니까? A.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내가 AB를 갔다라는 거, 먼저 얘를 썼다라는 건 짧은 변 쪽으로 갔다라는 거야. AB, AC가 있는데 짧은 변 쪽으로 갔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도 짧은 변 누구로 가야 돼? E로 가야지. E로. 알겠어요? 그리고 남은 거 D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무슨 닮음? SAS 닮음.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요. 이제 이거 찾았으면 이제 얘를 찾으라는 거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예? 4로 나누면 3대 1인 거죠? 그쵸? 왜 2대 1이라고 그랬어? 깜짝이야. 3대 1이죠? 그럼 BC 길이를 X라고 하면 X 대 6 이게 대응하는 거죠. BC, BC 대 ED, ED. X 대 6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18cm. 네, 내항해고 외항해 곱하면 X는 18이라는 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얘를 보면 여기각 여기각이 똑같아. 그러면 얘를 공통으로 하고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하면 안 돼. 얘를 하나가 공통인 거를 같은 각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 얘는 얘를 공통으로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녀석이 공통. 이 녀석이 공통이고 그러면 요 삼각형 요 색칠한 노란색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렇죠? 전체 삼각형에도 공통점, 노란색 삼각형에도 공통점. 무슨 닮음? AA 닮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A 닮음이니까 일단 ABC를 써. 전체 삼각형 쓰고요. 맞춰서 쓰자. 노란색 삼각형을 쓸 거야. 그런데 A에 대응하는 거 이거 찾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B, 전체 삼각형에서 B에 해당하는 게 가운데 들어갔는데 요 노란색에서도 B에 해당하는 게 요 A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통인 거 C가 있으니까 아, C를 위치를 똑같이 써주면 되고 그럼 남은 게 D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D를 맨 앞에 쓰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무슨 닮음? AA 닮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D 길이를 구하래요. BD 길이를 구하려면 이거는 BD가 여기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BD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C 길이를 구해도 되잖아. BC를 알면 BC에서 6 빼면 BD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그래서 BC를 딱 써요, 이렇게. 근데 BC를 알면 되는구나. 그러면 BC에 대응하는 변을 찾아. BC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야? AC죠, AC. AC는 8이야.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인지 대응하는 닮은 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대응변의 길이의 비. 그러면 또 대응하는 변을 알 수 있는 게 내가 여기에서 AC를 또 알거든요. 그러면 DC가 대응하는 변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큰 삼각형 AC에 대응하는 건 DC가 되는 거야. 작은 삼각형 DC. 그러면 AC가 8, 8, DC가 6 이렇게 돼서 BC 길이를 전체 X라고 놓으면 X 대 8은 8 대 6 이렇게 되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6X는 64, X는 얼마 되는 거예요? X는 6분의 64, 2로 나누면 3분의 32가 되겠죠? 여기에서 뭘 빼면 BD가 나와? 6을 빼면 BD가 나오죠. 그래서 BD 길이는 3분의 32 빼기 6. 얘는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4.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5번 직각삼각형 닮은 비 공식이라고 일명 부르고요. 얘는 지금 배우고 다시는 안 배우는데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직각삼각형 닮은 비 공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는요 유도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요렇게 직각을 여기다 둬. 자, 그래서 직각을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때 A 직각에서 수직을 내려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 유형을 막 연습을 시킨 다음에 문제 출제자가 너희들 헷갈리게 내려면
요렇게 수직 표시해주고 여기는 수직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직각삼각형 닮은 비 공식을 막 쓰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지. 반드시 여기도 수직이 있고 여기도 수직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D라고 잡자. 뭐라고 잡자? D.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닮음인 삼각형이 무려 세 쌍이 나와요. 몇 쌍이 나와? 세 쌍.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얘를 B각을 동그라미 여기 일부분 반절을 반절보다 왼쪽 편에 있는 각을 별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몇 도 되겠니? 90도 되니까 이쪽도 뭐가 돼야 돼? 두 개 더해서 90도니까 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별표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세 개 있어요. 여기 A, B, D 이렇게 점, 별표. 왼쪽, 오른쪽. A, D, C 수직, 별표, 점. 그리고 전체 A 수직 B 점 별표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닮음인 도형을 세 쌍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예 다 A의 닮음이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닮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하고 얘. 알겠죠? 그럼 닮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먼저 기호를 완성하라고. 그래서 삼각형 ABC 닮음. 그러면 요 첫 번째 걸로 하는 거야. 삼각형 ABC랑 닮음이면 A가 90도니까 여기에서 90도 찾으면 D겠죠. D. 그럼 B각이 점이니까 여기도 B겠죠. 나머지 A를 쓰시면 돼요. D, B, A가 닮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닮은 B가 세 쌍 나오겠지. 대응하는 변이 세 쌍이 대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다 써봐 한번. A, B 첫 번째, 두 번째. D, B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B, C 두 번째, 세 번째. B, A 첫 번째, 세 번째. A, C D, A 요렇게 세 쌍이 있다고.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야 얘들아. 의미, 공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얘네 두 개예요. 알겠습니까?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보자. 그러면 A, B, B, A 같은 거죠? 얘는 A, B 제곱은 외항의 곱은 B, D, D, B랑 B, D랑 같은 거니까 B, C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유도가 된 거야.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번엔 얘야. 그러면 90도 불러봐. 누구야? D. B는 점각이니까 여기에서 점에 해당하는 건 A. 그럼 남은 거 C. 요렇게 쓸 수 있겠죠. AA 닮음. 그럼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AB, 첫 번째, 두 번째 AD는 그 다음엔 얘는 첫 번째, 세 번째로 먼저 쓸게요. CA, CD 세 번째, 첫 번째를 쓴 거야.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BC, AC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의미 있는 닮은 비를 찾아야 돼. 알겠지? 의미 있는 닮은 비가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얘가 의미 있는 게 얘네요. 잘못 썼네. AC로 쓸걸. 그래서 얘를 또 마찬가지로 외항의 곱하면 뭐가 돼? AC 제곱은 그쵸? AC, AC 요것도 C로 순서를 맞출게요. 그러면 CD 곱하기 CB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는 안 써먹어요. 얘는 안 써먹어요. 얘가 공식으로 써먹어. 이제부터는 여러분 결론만 써먹어야 돼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이런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쬐끄만 왼쪽 오른쪽 얘네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지. 얘네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3번은 빨리 써보죠. 삼각형 ABD를 먼저 썼어요. 선생님 왼쪽 그리고 닮음. 그러면 여기에서 A각이 별표니까 여기에서 별표 C죠. C B각이 점이니까 여기도 A 남은 각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음이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A B 대 C A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B D 대 A D 첫 번째 세 번째 A D 대 A D 대 C D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의미가 있어요. 얘 가지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얘도 A D 제곱은 B D 곱하기 C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의미 있다라고 한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좌변이 다 뭐야? 제곱이죠. 그쵸? 그럼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 전부 다 일단 원래 기본이 되는 직각에서 출발하는구나. 직각에서 뭐 하는구나? 출발. 그리고 얘를 출발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가는구나. 이해되니? 각각 뭐해서 가? 제곱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B 제곱, 이거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요, AB 제곱, AC 제곱, 그 다음에 AD 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얘를 각각 제곱한 거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그러면 우측에 나오는 공식은 뭐냐? AB 제곱이면 어디에 도착했니? B에 도착했지? B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꼭지점에 B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길이 BD 대 BC 이렇게 되는 거라고. BD 대 BC 알겠니? 그러면 여긴 AC 제곱은 C에 도착했지? 그러면 C에서 출발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럼 뭐야? CD 대 CB 이렇게 되겠죠. CD 대 CD 대 CD 대 CB 이렇게 된다고. 느낌 오니? 그럼 AD 제곱은 뭐겠어? 누구에서 출발하면 돼? D에서 출발하면 되니까 DB 대 D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 외울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삼각형의 직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세 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제곱해서 먼저 가고 그 녀석 제곱해서 간 길의 거리는 도착한 점에서 나머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이랑 똑같다 이 얘기야. 여기 제곱은 CD, CB 여기 제곱은 BD, CD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 추가하세요. 하나 추가하세요. 여러분 뭘 추가하냐면 여기가 A고 B고 C인 직각삼각형인데 수직을 내려서 D라 그러면 어떤 공식을 추가하냐면 AB 길이 곱하기 AC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여러분 쓰지 마요. 여기 봐요. 봐요. 얘는요 뭐예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AB 길이 곱하기 AC 길이 2분의 1 뭐야? 넓이. 그러면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돼?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BC 대 AD 이렇게 되겠지. 내가 왜 2분의 1 쬐끄맣게 썼는지 알겠어? 지우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일명 무슨 공식이라고 불러?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불러요. 소. 알겠습니까? 글자.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땡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자 모양이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넓이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 수직에서 이렇게 수직을 내렸어. 그러면 얘는 이거 곱한 것들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누구랑 같아?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얘랑 똑같다고.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넓이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추가해 두세요. 다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거 유도하는 과정 다 보여줬죠? 제가 다 증명해 줬죠? 여기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있죠? 더해 볼게요. 얘를 뭐 해보자? 더해 보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어? ab제곱 더하기 ac제곱 되겠죠? 우변은요 bd 곱하기 bc cd 곱하기 bc예요.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cb를 bc로 썼어. 그럼 bc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 안 보여? bc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남는 건 앞에 bd 뒤에 cd 남아 안 남아? 남죠? 어? BD 더하기 CD 뭐야? BD 더하기 CD 뭐야? BC요. BC. 그럼 BC 곱하기 BC니까 BC 제곱. 증명된 거예요. 뭐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뭐가 증명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게 직각삼각형 닮은 비공식.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방법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했었던 거를 이제 빈칸 넣기를 채워보자. 얘 보니까 ABC 전체 삼각형하고 DBA 요 왼쪽 삼각형하고 닮음을 한번 찾고 싶은 거네. 그치? 여기 요 삼각형 있잖아. 그럼 얘는 전체 삼각형하고 왼쪽 삼각형에선 B가 공통. 각 B가 공통. 그쵸? 무슨 이유가 B, 다른 거예요? B, A, C 각은 90도니까 여기 삼각형에서 90도는 B, D, A겠죠? 각 B, D, A. 요거는 굳이 순서 맞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B, D, A 대신에 A, D, B, D만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순서 맞춰서 쓰고, 얘 무슨 닮음이라는 거야? AA 닮음. 자, 요번에는 ABC랑 오른쪽 삼각형이죠? 오른쪽 삼각형.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누가 공통이겠어? 전체 삼각형하고 오른쪽은 C가 공통이죠? 각 C. 그 다음엔 ADC 90도니까, 여기에서는 각 BAC 이렇게 되겠죠? 전체 삼각형에서는 얘가 90도지. 그러면 얘도 삼각형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순서 맞춰야 돼. ABC잖아. ABC A가 90도니까 90도를 먼저 썼잖아. 여기에서 누굴 먼저 써야 돼? D를 먼저 써야지. 그 다음에 B각은 B각은 공통이 아닌 각 A겠죠? 그리고 C가 공통이니까 C가 맨 마지막 AA 닮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AA. 네, 요번에는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각 BDA, 각 BDA와 각 ADC는 몇 도로 똑같아? 90도로 똑같죠? 얘도 90도로 똑같겠죠? 그래서 D, A, B 요 각이랑 똑같다는 거 아까 했죠. 그래서 각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A, C, D 얘랑 똑같다. 그래서 무슨 닮음? A, A 닮음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친구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3, 4, 5니까 여기 3의 3배, 5의 3배, 4의 3배,
여기 12. 뭐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건 뭐 몰라도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직각삼각형 닮음비 공식이 있다.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인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90도 두 개 있어야지 직각삼각형 닮음비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는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 각각을 뭐에서 갈 수 있다? 제곱. 이거 제곱을 가면 15제곱은 여기 도착했지? 그치? 나머지 두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 9 곱하기 9 플러스 y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 9 곱하기 9 플러스 y구나. 애들이 뭘로 많이 할까 이거? 9, y 이렇게 많이 해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됐죠? 그러면 얘는 225 9로 나누면 얼마 나와? 25 나오죠. 그쵸? 25. 그럼 y는 얼마 돼요? 16. 그래서 요거 전체가 25구나. 요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x를 구하려고 얘를 써놓은 거야. x도 a에서 출발을 해서 x 제곱으로 가죠? 여기는 전부 다 제곱으로 가는 거야, 공식이. 그럼 x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x 제곱은 c에서 출발을 해. y 곱하기 25. y가 근데 16이잖아? 16 곱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6은 4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얘는 4, 5, 20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묶은 거야. 그럼 x는 얼마?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y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답은 20 빼기 16, 4. 자, 얘를 보면요. 여기 종이접기에서 닮음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단 종이를 접으면요. 여기 90도가 이렇게 접혀서 갔으니까 여기가 똑같고요. 얘네들은 접힌 거와 접힌 후의 녀석은 합동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접어서 일로 갔으니까 이거 합동이지. 이거 피면 완전 포개어질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점하고 X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고 지울게요. 여기에서 얘가 90도면 얘를 점이라고 하자, 얘를 X라고 하자. 알겠지? 얘를 점과 얘를 X. 아까 그 이 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우고 얘를 점, 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90도잖아.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도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점, 여기 90도, 여기도 당연히 X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녀석 파란색과 초록색 삼각형이 무슨 닮음? AA 닮음이라는 거예요. 각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닮은 기호를 쓰라 그랬지. 삼각형 ABF를 먼저 썼어요. 이거 왼쪽은 그냥 임의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맞춰서 쓰면 돼. A가 90도였으니까 오른쪽에서 90도 찾아서 D를 쓰고요. B각이 점이니까 여기에다 F 쓰고요. E를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을 하나밖에 모르거든. A, B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대응하는 변이 DF네. 그치? 요걸 써놓고 찾는 거라고. AB에 대응하는 게 DF네. 아시겠죠? 아, 그래서 닮은 B는 몇 대 몇? AB 대 DF 몇 대 몇? 2대 1. 딱 반으로 줄인 도형이 돼버려. 그러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 돼야 되겠죠? 2대 1이면 여기 AF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6. 바로 끝나겠죠. 됐습니까? 참고로 얘하고 얘도 2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면 10 하고 5죠. 됐습니까? 요 길이 얼마예요? 5요. 5지? 이거 접어서 갔으니까 5지. 근데 2대 1이니까 얘는 얼마야? 12지. 아시겠죠? 다음. 자, 4번 보시면요, 여러분. 얘 닮은 보입니까? 닮은 도형 두 개? 여기에 어허. 그렇지. 요 삼각형 노란색하고 BDE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게 왜 닮음이냐? 이걸 밝혀야 돼. 그냥 막 닮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 여기에서 일단 닮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얘네 두 개라는 거야. B가 뭐니까? 공통. 그리고 얘 공통인 각을 끼인 각으로 하는 두 변의 길이를 이 전체 삼각형하고 쬐끄만 노란색 삼각형에서 알 수 있어. 길이를 줬잖아. 그럼 B만 조사하면 돼. 그럼 전체부터 갈게 항상. 전체 하면 12cm, 9cm 긴 거 있고 짧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긴 걸 먼저 쓸게. 12대. 그러면 여기 노란색에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단 말이야. 8하고 6. 그럼 긴 거부터 써야지. 8. 얘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3대 2죠. 그럼 이제 짧은 거 갈게요. 짧은 거. 큰 삼각형에서 짧은 거 9대. 이게 3대 2가 나오면 끝나? 6. 여기에서 짧은 거 6이잖아. 3대 2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고 3대 2로. 알겠어? 사이에 끼인 각이 똑같은 각이니까, 공통인 각이니까 닮음이다.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쓰라고 했어? 내가 항상 닮은 기호부터 쓰라고. 뭐부터 쓰라고? 닮은 기호. 그래서 삼각형 ABC를 쓰고요. 먼저 전체 삼각형 닮음. 이걸 맞춰서 노란색 삼각형을 쓰면 돼. BDE를 순서를 잘 맞춰주면 돼. 근데 B가 공통이니까 B를 가운데다 역시 쓰자. 근데 큰 삼각형에서 AB는 B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B를 중심으로 왼쪽 AB가 긴 변, 오른쪽이 짧은 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긴 변, 짧은 변. 그럼 여기도 긴 변, 짧은 변. 여기에서 긴 변 누구야? E죠, E. 짧은 변 누구야? D. 이렇게 맞춰서 써주면 돼. 이게 무슨 닮음? SAS 닮음 되겠죠. 두 변과 사이에 끼인 변의 비가 같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거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야. 누구 구하래요? DE.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잖아. 네. 대응하는 변이 누구야? AC죠. 그래서 DE 대, 아, AC 대 DE는 AC 대 DE는 그러면 요거 이제 AC 길이를 아냐? 찾아야지. 안 해. 6cm. 알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는 할 수 있는 대응변의 비, 닮은 비를 하나 찾아야 되겠죠? 길이를 다 아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 찾아놨네. 얼마야? 3대 2. 근데 AC가 6이었죠?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안 해도 이게 두 배 됐으니까 얘 두 배 되면 되겠죠? DE 얼마? 4. 다음. 자. 6번 생각이 쑥쑥 문제예요. 얘는 얘는 니마. 자, 여기에서 닮음인 두 도형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기하고 저기. 그쵸, 저기하고 저기죠. 저기하고 저기. 저기하고 저기잖아. 쟤하고 쟤. 알파벳으로 얘기해봐. B, B하고. 아, 삼각형인데 BD. 네, A 일단 공통인 각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 각을 공통으로 갖고 ABD 직각삼각형하고 AEC 직각삼각형이면 닮음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요 각과 요 각은 당연히 똑같겠지. 여기 90도, 90도 남은 각 여기가 A각이 공통이라고. 어디가 어디랑 공통?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닮음이라고요. 너희 정말 똑같이 생겼네. 네, 딱 봐도 똑같이 생겼죠. 아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닮음인 녀석의 기호를 쓰라고 먼저 ABD 이렇게 쓸게요. ABD 닮음 삼각형 A가 공통이니까 A를 쓰고요. 여기 ACE에서 B각이 뭐냐? B각이 점이거든. 그러면 B각이 C가 되면 되겠죠. 대응하는 게. 그리고 남은 거 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닮은 B를 찾으려면요 길이를 아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왼쪽에서는 요 길이를 알죠. A, B 길이를 알죠. 첫 번째, 두 번째야. 그럼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A, C 길이를 알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B 대 A, C는 12 대 9 몇 대 몇? 3으로 나누면 4 대 3이 나와요.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또 아는 길이가 있어요. 빨간색에서 누구야? AD죠? AD 첫 번째, 세 번째.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AE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 안 그래도 AE를 물어봤네. 그래서 AD 대 AE 첫 번째, 세 번째가 또 4대 3인데 AD가 4고요 AE는 X라고 할게요. 이게 4대 3이 돼야 돼. X는? X는 3.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죠. 그럼 B 길이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B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 12 빼기 2 뭔 소리야 이게 3인데 2 12 빼기 3 얼마? 2 12 빼기 3 9죠. 그래서 B2를 물어봐도 A2를 구하려고 했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말고는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없어 이제. 이해되십니까? 다음 7번. 자 여기에서 일단 A가 수직인 거 90도인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90도죠. 그럼 A에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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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5를 제곱해서 가면 C에 도착하지. 그러면 5제곱은 25. 5제곱은 C에서 도착했으니까 C에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에서 4 곱하기 뭐야? 4 플러스 X야.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요. 4 곱하기 4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네. 4로 일단 나눠줄게요. 그럼 4분의 25는 4 플러스 X, X 넘어가면 4분의 16을 빼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요걸 제곱해서 오면 Y제곱은 요번에는 요거 제곱해서 오면 여기 도착했지 뒤에 D에서 출발하는 거야. DB, DC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DB가 뭐야? DB가 4분의 9, 그 다음에 DC가 4, 그래서 9가 나오겠죠? 그러면 Y는 얼마라는 거야? 3이겠죠? 결국 X 더하기 Y는 X가 4분의 9, Y가 3, 3은 4분의 12, 답은 4분의 21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74쪽에 이제 별 2번 문제.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기호를 주는 건 땡큐라는 거 알겠죠, 이제. 이거 땡큐야, 땡큐. 자, 이제 찾기만 하면 돼, 그냥. A에 해당하는 게 E니까 A, E 모르죠. 그렇죠? 둘 다 모르잖아. 그럼 A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런데 나머지 각을 다 구할 수 있구나. 요 각이 몇 도예요? 여러분 65도. 65도죠. 그럼 네 각의 합이 360도가 돼야 되니까 90도 65도 72도 더하면 몇 도입니까? 얼마예요? 227. 또 그럼 360도에서 227도를 빼면 얘는 133도. A각 133도 맞구나.
H각은 대응하는 게 네 번째니까 D각을 찾으면 되니까 72도. EF에 대응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AB니까 닮은 B를 먼저 찾아야죠. AD랑 HE. 6대 8은 9대 EF. 그럼 2로 나누면 3대 4는 9대 EF 이렇게 되겠죠? 요게 3배 됐으니까 얘도 3배 되면 되니까 몇 얼마 되겠어요? 12.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BC 대 FG. BC 대 FG. 지금 닮은 B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죠? 네. 틀렸어. 너야 답은. 닮은 B는 3대 4다. 맞죠? 다음 4번입니다. 자, 8번을 보면 BC 얘 길이를 구하래. 여기도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요 쬐끄만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뭐라는 거야? 닮음. 그쵸? 왜? A각이 게임각 그리고 두 변을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삼각형 ABC를 써요. 닮음. 삼각형 여기 ADE를 어떻게 쓰느냐? A에 해당하는 게 A고요. ABC니까 AB인데 이게 9cm, 18cm니까 짧은 거, 긴 거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짧은 거, 긴 거 가야죠. AED. SAS 닮음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15cm. 네. 근데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요 녀석이 짧은 게 3일 때 긴 게 얼마예요? 아, 짧은 게 큰 삼각형에서도 9죠? 짧은 거에 B가 써줘? 여기서 AB 대 짧은 변 AE는 첫 번째, 두 번째는 9대 3이란 말이야. 3대 1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DE에 해당하는 건 CB라고. 그래서 BC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BC 대 DE는 3대 1이죠. 그쵸? 그래서 BC는 얼마? 15. 여기에서 요 점각을 줬다라는 건 이건 각이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 A각을 공통으로 해서 전체 삼각형하고 요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요 A각을 공통으로 AA 닮음을 쓰자. 그럼 먼저 닮은 기호를 쓰시라고요. 삼각형 ABC 닮음. 삼각형 A가 공통, B각이랑 같은 건 E, 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닮은 B는 우리가 길이 다 아는 거 AB, AE를 다 알죠? AB, AE 몇 대 몇? 2대 1이죠? 2대 1.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닮은 B가 2대 1인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EC 길이거든. EC 길이를 포함한 게 AC니까 AC, AD. AC 대 AD 하면 되겠죠. AD가 지금 4cm니까 AC는 8cm가 되면 2대 1이 되겠죠. AC가 8이야. 그러면 EC 길이 얼마? EC 길이는 8에서 5를 빼면 되는 거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CD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길이를 X라고 놓으면요, 여러분 여기가 수직, 수직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제곱해서 가는 거니까 제곱, 제곱, 제곱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거 제곱은 4는 B에서 도착했으니까 B에서 출발 BD 대 BC 1 곱하기 1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얼마? 3이죠. 3. 근데 CD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CD 예 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는 끝났고요.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는 거예요? 76쪽. 76쪽까지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네.